올해 윤과장입니다. 인사혁 신처장한테 짧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네. 소방청 수당 관련해서요. 위험 근무 수당이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돼 있고요. 화재 진화 수당이 놀랍습니다. 2001년부터 23년간 지금 동결된 상황입니다. 출동 가산금은 10년간 동결입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과감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 신처장 잘 챙겨봐 주시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청장께서도 공권력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PPT 한번 봐주십시오. 아, 지난 집회 현장을 제가 구글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는 1인당 면적이 0.104제곱미터고요. 5개 보수단체는 1인당 면적이 0.239제곱미터입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사골세방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인원 기준은 더군다나 신고 인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수단체는 2만 4천 명을 신고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지하는 인당 집회 면적이 훨씬 더 줄 겁니다. 이게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고한 장소는 신고한 내역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요. 그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게 정복을 입은 경찰 기동중대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13개 기동중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국본, 즉 보수 집회에는 16개 기동중대가 투입됐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겁니까? 전력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2016년 촛불 집회를 보십시오. 정복 입은 무장한 경찰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평화롭게 집회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오히려 자극스럽게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데요. 저희 그 민주노총 집회라 해서 저희들이 방호복을 다 입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동중대가 116대 보시면 113대 16입니다. 예,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예, 다음 자 왼쪽은 보수 집회 대국본 집회이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집회입니다. 뭐 안 느껴지세요? 이거는 집회 주최 측에서 예. 그 왼쪽에 있는 그는 집회 주최 측에서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집회 상식을 한 겁니다.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청장님. 그거는 신고된 그 저기 신고된 겁니다, 저렇게. 당연히 신고됐죠. 네. 자, 민주당 집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 집회는 남대문에서 대한문까지인데 대한문 이후에 경찰 병력들이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공간을 또 확보해 주든지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토끼몰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니 그 보고 우측... 내가 질의하고 난 다음 이야기하세요. 예. 자 보시면 알죠. 그림으로 대국본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공권력이 공정했다고 공평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촛불행동 최근에 압수수색 한 적 있죠. 청장님. 예. 예. 이유가 뭡니까?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한 근거, 혐의 사실이 뭡니까? 2년 전에 고발이 접수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네.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뭘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데 기부금법 모집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즉 기부금법 4조 1항으로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또 보도가 됐는데 그걸 왜 여기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청장님, 기부금법 4조 1항으로 이전까지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촛불행동 이외에? 답변하십시오.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촛불행동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대국본도 똑같이 불법 모금합니다. 원안을 보십시오. 모금통을 들고 다녀요. 왜 이거는 단속을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다음 PPT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시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캄캄해지면은 이게
세종대왕인지 또 신사임당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헌금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신사임당인지 세종대왕인지 모른다는 거, 집회 종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회 측이 대놓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기부금부터 사주 일항의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법정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왜 여기를 봐주고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합니까? 제가 누구를 봐주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공권력이라면 철저하게 아셔야죠. 왜 민주당 집회는 사월세 집회가 되고 보수당 집회는 호텔 집회가 됩니까?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하고 대북권을 봐줍니까? 예, 두 가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은 본 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노총에서 신고한 장소는 그 본 집회 장소의 무대가 설치된 그 숭례문을 기점으로 세 군데입니다. 거기서부터 본 집회 장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국은행 로타리까지 변도 전차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변도 전차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 드린 두 번째, 세 번째의 장소는 하나는 많이 비어 있었고 하나는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민주노총 집에서 신고한 그 장소에 그대로 들어갔으면 거기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집회 장소에만 모였던 겁니다, 의원님. 민주당 집회 이야기인데 왜 민주노총 집회 이야기예요? 보수단체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를 비교해서 민주당 집회는 거기 신고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신고했는데 집회를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가게 막았잖아요, 아까 사진. 저희들이 절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막으면 저희들이 집회 방해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어요, 선장님. 네, 제가 다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못 들어갈 뻔 했다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해간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뒤에서 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피고발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5명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고, 그 태극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대집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전 국회의원 지성호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정 아니 고민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